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KB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 오후장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의 상승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런 금액의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주면서 시장에 조금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전만 시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흐름이 오늘은 다시 매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뭐 실제로 지금 현재 1,000억 넘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금요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저런 모습이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86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나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은 시장이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기술적 반등이 오늘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전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좀 시장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오늘 오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전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궤도로 올라서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장의 흐름 여전히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하락을 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수로 2,300원짜리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PER 개념으로 해서 한 8.5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보다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상승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팬데믹 이전에 지금 현재 이 회복을 조금씩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범죄 도시 2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영화에 지금 좀 대작들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가 지금 많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쇼박스나 컨텐츠 주방, 그리고 CJ, CGV 같은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고, 극장의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들의 좀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다양한 종목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콘텐츠 주망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1,000만의 위협을 이렇게 달성을 했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콘텐츠 주망은 그냥 극장뿐만 아니라 방송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국내 편성 확대하고 하반기 해외 편성 확대가 되면서 회사의 이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괴이나 안나라, 수마라라, 그리고 종이의 집등 OTT 이런 오리지널 편성들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숫자로서 지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개선이 될것 같은데,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할수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리고 5편 이상의 OTT 오리지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이러한 숫자들로 이게 다 이어지면 콘텐츠 지금 현재 워낙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얘기드렸던 극장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월 BP를 달성 후에는 3분기부터는 이제 분기 BP까지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범죄 수익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범죄 도시 2가 이런 관객이 1,000만을 달성을 했고,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23위에 진출을 했습니다. 추가 이런 관객수 유입을 감안하면 충분히 20위권 이내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콘텐츠 중앙의 자회사 비에이 엔터가 제작자에 참여됐고,
메가 박스 이더플라잉에서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계속해서 뭐 마녀2나 탑건 메모리 그리고 토르 외계인 일부 한산 이런 비상 선언 같은 이런 볼거리가 점점 풍부해지는 이런 극장가에서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흑자전환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시작이다. 그리고 실제로 2023년 내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시작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죄의 도시 흥행과 함께 국내외 시장 확대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토픽은 콘텐츠리 중앙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의 있게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전략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